XRP는 일주일 동안 23% 급락하면서 2020년 최고치인 $0.828 아래로 떨어지고 200일 MA인 $0.72 이하로 떨어졌다. 2019년 최고치인 $0.55의 지지 수준이 나올 때까지 계속 하락했다. BTC가 3만 달러 이하로 잠시 하락했을 때 그것은 $0.478까지 내려갔었다. 2019년 최고치에서 지지를 얻은 이후 XRP는 30% 가까이 반등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0.478로 내려간 것은 XRP가 3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이다. 앞을 내다보면 매도자가 더 낮게 밀어붙이면 첫 번째 지지 수준은 $0.6에 달한다. 이어 2019년 최고치인 $0.556, $0.5, $0.478가 뒤를 잇는다. 추가 지지는 $0.4와 2020년 2월 최고치인 $0.35에 있다. 반면 첫 번째 강한 저항은 200일 MA인 $0.72에 있다. 이어 $0.781, 20일 MA인 $0.8, 2020년 최고점인 $0.828가 뒤를 잇는다. 추가 저항은 $0.9와 $1에서 발견된다. 지난 24시간 동안 저항을 뚫고 들어가려는 시도가 반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 지표가 같은 쪽으로 향하면서 가능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어썸 오실레이터는 지난 24시간 동안 지배적으로 강세 모멘텀의 상승을 제시했다. 파라볼릭 SAR 지표는 상승 추세를 주목했다. 이러한 상승세는 평균 방향 운동지수의 방향 이동에 의해 다소 지지되었다. ADX가 25 미만이면 상승세가 더 강해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주요 기술 지표인 MACD와 모멘텀뿐만 아니라 더 짧은 시간대의 MA는 단기적으로 매수자의 축적을 제시하고 있다. XRP는 계속 상승할 경우 즉각적인 지지 수준을 $0.67로 테스트할 것으로 보인다. 확실한 강세 모멘텀의 확인은 가격이 $0.8에 달하는 피봇 포인트를 추월해야만 일어날 수 있다. 소셜미디어에서 유명 투자 분석가인 크레더블 크립토는 XRP가 여전히 주요한 장시간의 가격대에서 지지 수준에 있고 또 다른 작은 흔들림이 올 수 있는 후퇴 상태를 겪을 뿐이다. 그래서 나는 이 짧은 가격 구간에서의 가격 움직임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리플은 전직 SEC 관료를 증언대에 세우기 위해 증언 소환장을 발부하는 등 법적 조치가 가열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임스 필란 변호사의 트윗에 따르면 이 증언은 전 SEC 기업금융 부장인 윌리엄 힌만을 겨냥한 것이다. 힌만은 몇 년 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라고 단정적으로 밝힌 것으로 주목을 받았었다. SEC는 당연히 이 요청에 반대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리플의 임원들은 이전에 SEC 집행조치의 시기와 의도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는데 특히 이 기관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다른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